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는 더 그런 것이 더 분명해. 반대적으로 나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무슨 나와죠? 나와 절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기에 나의 이름 석자, 내 마음의 향기를 쏟는 별성이 천에 만에 하나 드물다라는 사실. 천에 만에 하나 드물어. 이런 것도 다 기억되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뭡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둘러싸고 계신다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간접받을 때 좀 이제 좀 이제 알아들으시겠지. 처음에는 너무 그렇게 못 알아들어가지는데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똥싸봄싸 여러분 잘 싸야지. 안 싸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괜히 실수 안 하려고 그냥 오만해가지고 오만무시하고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 똥싸봄싸고 할 때는 잘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띠뚱띠뚱 형제 일어나서 이제 걷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한테 부모가 넘어져도 아이가 나 아니니 그러냐고 어떻게 일어나? 아니 어떤 척이죠? 하나님의 세계 똑같다만 이제 네가 스스로 해봐. 그런 훈련받은 게 이르러서 이제 어머 중학생이 됐네, 어머 고등학생이 됐네, 어머 대학생이 됐네, 대학원생이 됐네, 이제 주님의 제자예요. 벌써 이제 십자가 지고 나고 주님 뜻을 이제 참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참 일등의 군사력에 이름 석자가 생명력이 기록되었네. 거기에 맡기고 훈련을 받기를 연단 받기를 즐기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없으면요 예배에 절대로 미리 못 나와. 은혜 있으면 천지가 되려버려. 천지가 되려버려. 먼저 내가 손을 완전히 다 들고 1984년도 10월 31일 11분 초 처음으로 갈 때 모르니까 아니 오산에 운동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오면 헌금기도 하려고 그러냐. 뒤에서 쫙 찾아가고 마을마다 탁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막 그냥 시간 되는데 막 머리를 담는 마음만 주면 쫙 찾아가다가 탁 하고 예배 하나도 안 놓치고 우리는 은혜 받아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종들이든 성도든 간에 은혜 받으면은 예배 전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안 된다고. 급한 볼일 필요 없다고. 개 중에 제일 비싼 개가 우리 손에서 잘 알죠? 핑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은혜 받아봐야 제일 먼저 가서 막 찬양하고 싶고 막 미쳐다니죠. 이런 것도 냉철하게 나가서 인정하는 피는 눈물도 없어. 나가서 찢어 회개해서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지금 어느 때입니까? 버스가 가면은 다시는 불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시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해서 계속 변화될 것 변화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다 원시킬 때 어떻습니까? 모습에서 계속 우리 복음집에도 나왔지만 제가 하나님께 신앙을 할 때 지금 백정기 감독님 신년에 계세요. 우리 남경사업장에 그 책임자로 계셨었죠. 근데 서울연합단님 부인 사랑이 넘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갔더니 어머 이제 내가 죽게 됐다고 그러셔서 노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모습에서 그걸 억지로 합니까? 저절로 그냥 품어주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그 생각 우리 그런 모습 다 됩시다. 할렐루야.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그냥 그 모습이 생각나서 벌써 일어나가고 다
단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긍휼받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의 향기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렁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도 지렁이 같은 이런 처지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뭡니까 해의주의자를 꾸짖듯이 또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자랑하리라. 지렁이 같은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큰 산들을 부숴버리고 또 부서진 부스러기를 가루처럼 해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 아내와 아내의 동들 뭐 선교주의를 했대요. 말하면 거기서 한 그대로 꽉 일하는 수가 생겨요. 이번에 참 그 뭡니까 우리 상부 얘기하지 말았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는 뭐 내가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누구 어딘가 장례가 벌어지는데 죽을까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때 진짜 그게 참 장례가 이루어져서 이런 거라고.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겠고.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다 기독교가 한방을 먹어갖고 다 덜덜덜덜 들어가 떠나. 그러면 그 기독교를 일으킬 자가 누굴까요? 천국자들이 예수사랑의 하늘나라의 성읍을 세우신 이가 우리 주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를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많이 세워서 하나 미션 어셈블리, 하나 성계 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워나가고 아마 머리 안에서 세무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에 이제 하나 세워지고 아마 저 건너에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마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렁이로서는 세상에서의 도저히 불가한 일만 있어요. 하지만 지렁이 같은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일하실 때 우리가 여기 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죠?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깜짝 놀랐다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자를 순종해서 그래서 그러한 중에는 그래서 말도 삼가하고 쉬쉬하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런 일하실 때 얼마든지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 연약한 인정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아주 얻을 수 있는 아주 신바람이 나는 이런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태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나님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서로 사랑하며 위로해주며 품어주며 연약하고 약한 부분은 내가 감당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이런 자들의 진흙 같은 너희라고 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의 권세로 그와 같이 큰 일을 담당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부르실 때 우리 인정은 모두 진흙 같은 연약한데 진흙 같은 너희라고 봐. 진흙 같은 너 김남의 목사야. 진흙 같은 전국장의 예사령의 온 백성들이여. 할렐루야. 약하단 말이야.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자랑은 우리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이사야는 컬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건 이스라엘의 거룩한 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자랑하리라. 그래서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도 안 쓰고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써오지도 못하면 차라리 없는, 돈이 없는다면도 못한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못 쓰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 아, 돈이 많은데 못 쓰고 쓰지도 못하면 없는 사람은 따다 못하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친자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 되어서 열심으로 뛰고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명에도 기뻐하며 할렐루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다녔던 거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렁으로서 꿈을 꿀 수 있어요. 지렁이로서의 꿈을 꾸는 그것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역사와 세계의 주관자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나아가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지렁이의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지렁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천국 잔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